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나이 먹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채널 구독자가 만 명이 되었습니다. 개소름. 정확히 말하면 제 지인들을 제외한 9,900여 명. 암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타이밍에 어떤 시기를 소개해 드릴까 나름 고민도 해보고 발굴을 해봤는데, 일단 흔하거나 잘 알려진 모델들은 바로 탈락. 카시오 지식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DW5600, 5000 시리즈가 먼저 생각나는데, 출시한 지 가장 오래되기도 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인기가 있는 뭔가 상징적이면서 클래식한 모델이죠. 기능에 따라, 컬러에 따라 세부 모델들만 대충 잡아 수십여 가지가 있고, 블루투스니 터프 솔라니 한정판이니 뭐 기능들이 들어가면 한 20만 원대까지. 가장 별 기능 없는 기본 깡통 모델이 인터넷 기준 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평균적인 지장 모델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아담한 크기라서 부담이 적고, 뭔가 전자시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소박하고 무난한 디자인이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DW5600과 얼추 비슷한 외모에 살짝 더 작고 얇아서 핏감 좋고 살짝 더 가벼워서 착용감도 좋은데, 가격은 3만 원인 시계. 카시오의 W218H.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유명 모델의 카피나 오마주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시계가 나름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여주니 그냥 뭐 감흥이 없다고 하네요.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43.2mm에 럭투럭 44.4mm, 두께는 10.8mm. 지샥 5600이 폭은 비슷한데, 럭투럭이 48.9mm에 두께가 13.4mm니까 지샥에 비해선 살짝 작고 얇습니다. 좋게 포장하면 소박하고 선한 느낌이고, 단점으로 본다면 지샥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는 정도? 시계는 가볍긴 엄청 가벼운데, 살짝 뻣뻣한 이 저가형 레진 스트랩의 한계 때문에 착용감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이얼을 보면 심플한 화면에 시인성은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그 카시오의 기본적인 전자시계 화면이죠. 시간, 요일, 날짜는 뭐 그냥 잘 보이네요. LED 백라이트는 요즘 만든 전자시계답게 밝기도 적당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네요. 총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계의 장점은 기능이나 스펙적인 부분은 전혀 아니고, 예상하시겠지만 디자인과 가격입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지만 충분히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아주 저렴한 전자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뭐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 정말 이 시계 이뻐서 산 겁니다. 시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싼 시계, 비싼 시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튼 그건 그거고, 구독자 만 명이 되었는데 남자답게 약속을 지켜야겠죠. 저희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카시오 W218H를 여러분께 직접 구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정. 지난번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짧게만 신청을 받을 거니까 다음에 올라올 이벤트 영상을 봐주세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